안녕하세요, 포도입니다. 오늘은 3년 만에 다시 열린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오프닝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포도입니다.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쿠오카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가 3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. 이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. 대략 830년 전에 경축행사였던 하카타 마츠바야시를 하카타 주민들이 발전시킨 그런 행사인데요. 이 어원은 사실은 네덜란드어에서 왔습니다. 바로 존타크라고 하는 휴일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온 건데요. 지금은 매년 5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이 축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약 1230m에 해당하는 메이지도리 거리를 화려하게 퍼레이드를 하는 돈타쿠 퍼레이드,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의 무대에서 그곳에서 공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둘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전반부에는 퍼레이드, 그리고 후반부에는 연극,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요, 최대한 나레이션과 자막은 자제를 할 거고요. 그 이유는 최대한 그 현장의 현장감을 그 본연의 그것대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거든요. 그래서 영상 눈과 귀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네, 이상으로 그러면 이틀간 진행되었던 하카타 돈타크 미나토 마츠리에 대한 내용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